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저기 동물 화석, 공룡 화석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매일경제 기사고요. 네,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화석 그러면 하나의 생물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마치 무슨 초상화 같다고 해야 될까? 사진을 올리시면 네, 그런 화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투쟁하는 광경이 담겨있는 좀 약간 스냅사진 같은 그런 아주 귀중한 화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신기해 보여가지고요. 예,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지금 컴퓨터로 복원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거는 그죠? 근데 보면 이렇게 초식공룡처럼 보이는 트리케라톱스처럼 보이는 그죠? 과 그다음에 육식공룡처럼 동물처럼 보이는 이게 지금 이렇게 얽혀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지금 화석이죠? 근데 한번 볼게요. 6700만 년전두 마리의 공룡이 치열하게 싸운 모습으로 추정되는 화석이 공개돼서 화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자연사 박물관은 뿔 달린 공룡 트리케라톱스 호리두스와 최고의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티라노사우루스 대단하죠, 그죠? 엄청난 포식동물이죠. 함께 죽은 것으로 보이는 화석을 공개했다. 그래서 이를 2022년부터 일반에 전시할 예정이다. 내후년부터 하나요. 네, 봐봐요. 와, 이거 뭐, 야, 어떻게 된 걸까, 이거. 이거 지금 꼬리를 움켜잡고 있는 건가? 지금 다리인가? 다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야, 참, 뭐 어떻게, 되게 참, 어쨌든 겹쳐있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그죠? 신기하네. 혈투중이라는 공룡들이라는 별칭이 붙여진 이 화석의 트리케라톱스 등에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이 박혀있다. 등에 여기인가 보다. 뭐죠? 이빨이 박혀있대요. 트리케라톱스의 일부 발은 보이지 않았다. 발이 화석 내부에 묻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후에 다른 공룡들에게 뜯어먹힌 것인지에 대해선 연구가 좀더 필요하다. 지금 이거 큰거 하나만 보이는 건가? 그래서 그런가? 예. 아니면 팔이 하나가 안 보이는 건가? 그쵸? 그런 거 같고요. 신기하네, 이거. 그 다음에 티라노사우루스의 일부는 트리케라톱스와 맞물려 있었고, 이빨과 손가락 두개골은 부서진 상태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혈투의 흔적인가? 아니면 진짜 죽은 뒤에 된 건가? 혈투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같은 시기에 동시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화산재라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묻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진짜 즉각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역시 같이 있었다는 거는 확실히 사실인 것 같고 현장에 그죠? 그거는 뭐 근데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다음에 특히 두 공룡의 뼈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살아있던 당시와 매우 가까운 최상의 상태로 발견되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둘의 완전체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야, 또 티라노사우루스의 발 부위에 남은 피부결은 현재 날개가 퇴화해서 날지 못하는 호주의 토착 희귀새인 애미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과학자들은 전했다. 저 애미 본 적이 있어요. 저기 서울대공원에서. 저는 서울대공원에서 에뮤를 보면서, 에뮤의 발을 보면서, 야, 저건 진짜, 완전 공룡의 발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역시, 이런 또 얘기가 나오는데, 반갑다. 그죠? 에뮤 얘기가 나오니까 반갑네요. 예. 화석은 6700만 년전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몬태나주의 태조강층 지대인 헬크릭 포메이션에서 발견됐다. 트리키라톱스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오죠. 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죠? 와. 신기하다. 야, 이거 보면 벌써 신기한데, 그죠? 약간, 그죠? 이렇게 보면, 얘는 조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 얘는 좀 넉다운된 모습이긴 하다, 그죠? 참, 야,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냐,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다가 붙였을 테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겹쳐 있지만, 사실은 딱 이렇게, 수직으로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렇죠?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트리케라톱스를 지금 얘가 이렇게 뒤로 다시 돌아서 공격을 재차하려고 그러다가 묻혔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진짜 색깔이 이랬을까? 색깔이 트리케라톱스에 이렇게 화려했을까요? 이거? 야,
이런 게 진짜 눈앞에 나타나면 믿질 못하겠다, 그죠? 아직 두 공룡의 퇴적물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다. 두 공룡을 감싸고 있는 퇴적물이 완전히 제거될 경우 구체적인 흔적이 사라질 수 있어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재구성한 그런 거네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비파괴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린지 자노라고 하는 고생물 학자는 보존 상태가 경이롭고 모든 혁신적 기술을 동원해서 두 공룡의 생물학적 정보를 알아낼 계획이다. 그 다음에 화석은 앞으로 두 공룡에 대한 세상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은 2006년 사유지에서 발견돼서 경매에 붙여지기도 했지만 누구도 선뜻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보존돼서 오다가 14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인 NCMNS, 그러니까 노스캐롤라 대학의 자연사 박물관이죠. 친구들과 기타, 사립재단 등이 기부금을 모아서 이를 산 다음에 박물관에 기증을 했대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그죠? 이게 바로 이게 이런 게 또 이런 이제 뭐라 할까 또 이 동물을 사랑하고 이런 화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위해서 그죠? 이런 게 참 진짜 딱 보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공룡에 대한 지식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그 이런 그 화석 같은 걸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이 전시용으로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전시도 하지 않고 자기가 보려고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 진짜 그거 뭐 그 사람이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뭐 아무로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그죠? 이렇게 해서 돈을 11번 모아가지고 그걸 구매를 해서 박물관에 기증을 하면 박물관에서 이제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인류의 지식이 발전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단체가 지불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석의 소유자는 2013년에 시작가로 67억 원을 제시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아마 샀겠죠. 그래서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고생물학적 발견 중 하나로 꼽히는 화석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사람은 그 관장, 그 노스캐롤라 대학의 그죠? 그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 겸 CEO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이 화석의 정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형태학적 정보 같은 거에 다 알려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얘네들은 이제 행동에 대한 정보? 그런 게 현장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때 트리케라톱스의 움직임은 어땠을 것인지, 뭐, 렉스의 움직임은 어땠을 것인지, 그리고 얘의 습격하는 모습이라든지 이건 어땠을 것인지, 얘가 방어하는 모습은 어땠을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죠? 어떻게 움직였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되게 중요한 화석이라는 생각이 아마추어인 저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이래서 재미있는 화석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분들은 정말 영광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